미래를 막 계획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. 그냥 저 피예요, 피. 직장 생활을 되게 오래 많이 해가지고 제2에 엄청 가까워진 피. 어쩌다 제1% 막 이렇게 나오는. 아니, 근데 왜 내가 돈 얘기를 하게 됐지? 그렇게 좋아서 그걸 잘 모르겠어.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들어보면 40이 넘어가잖아요? 그러면은 진짜 엄마들이 성을 까먹는 게, 나 옛날에는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성을 까먹나 했는데 제가 그러고 있다니. 그러니까. 제가 또 ADHD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.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어더와 뉴시스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, 그리고 어더 내부 직원들의 반응이랑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하고, 두 번째는 하이브의 소통 문제로 어쨌든 문제가 심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이브와 소통해 나갈 예정인지 궁금합니다. 그 뭐 어더는 지금 걱정이 많죠. 지금 저한테는 멀쩡한 척 하고 있지만 구성원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.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승소를 하고 나서 저한테 왔던 막 문자들을 보면 그게 막 느껴지거든요. 그 마음이.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어두워 우리 구성원들한테 이제 내일 메일을 보낼 거예요. 그냥 뭐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내일 한번 보낼 건데, 그분들의 심정을 뭐 제가 대신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 할 수 없는 일인 거고, 아무튼 뭐 모두가 갑자기 맞은 날벼락이었기 때문에 뭐지? 이러다가 이러다가 이제 사실 한 달이 지나왔던 것 같고요. 참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? 이제 하이브와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는지.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얘기 같아요. 그냥 이게 뭐 좋게 잘 진행이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또 뭐 싸울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막 그렇죠. 근데 이제 저는 너무 피곤하고,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좀 변호사비 되는 것도 보통 분들이 아니시잖아요. 이게 한 시간에 얼마나 비싼 분인지 몰라요. 근데 제가 뭐 한 달 동안 했는데 수입료가 얼마나 되겠어요. 저 인센티브 뭐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. 20억 그거 다 변호사비 다 끝났어요 이제. 근데 실제로 그거 끝났어요. 뭐 세금 떼고 나면은 그게 뭐가 있겠어요. 그게 다 끝났지. 그리고 뭐 저는 막 일일비 하면서 좀 살았던 사람이라 막 축적해서 막 모아놓은 돈이 많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에요. 그냥 그때그때 필요하면 쓰고 뭐 미래를 막 계획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. 그냥 저 피예요, 피. 직장 생활을 되게 오래 많이 해가지고 제2에 엄청 가까워진 피. 어쩌다 제1%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피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저랑 좀 맞았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융통성이 있고 되게 순발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팬들이랑 이 티키타카가 너무 재밌었거든요, 저는. 그러니까 이게 치고 빠지고가 빨리 되니까 팬들도 제가 뭐 해주면 너무 좋아하고, 막 이게 나는 또 너무 좋고, 그러니까 막 또 더 해주고 싶고,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, 이제, 하이브, 제가 왜 돈 얘기를 했죠? 아,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꾸 막 얘기가, 아니, 근데 왜 내가 돈 얘기를 하게 됐지? 그렇게 좋아서 그걸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들어보면 40이 넘어가잖아요? 그러면은 진짜 엄마들이 성을 까먹는 게, 나 옛날에는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성을 까먹나 했는데 제가 그러고 있다니. 그러니까. 제가 또 ADHD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. 너무 죄송해요.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뭐 하이브라는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. 모르겠는데. 그냥 피곤해요. 아예 피곤한 얘기 하다가 했다. 그러니까 이게 여론전도 너무 피곤하고. 돈 얘기가 왜 나왔냐면, 무슨 막 제가 뭐 역바이럴 바이럴 무슨 뭘 제가 뭘 할 수 있어 도대체 혼자. 어? 아니 뭐 말도 안 되죠. 뭐 지금 기자분들한테 이거 뿌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, 이거 이 분쟁을 더 길게 끌고 싶지도 않다니까요. 이게 너무 피곤해 진짜. 그래서 그냥 빨리 효율적으로 왜냐면 또 하이브도 돈 많이 들잖아요. 뭐 쓸데없는 분쟁에 뭐 이렇게 자꾸 돈을 써. 서로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다행히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는 어떤 분기점이 생겼잖아요.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
뭐 빡친 걸로 치면 누가 더 빡치냐 이런 뭐 대결을 하는 게 무의미하니까. 사실 아까 배신도 마찬가지잖아요. 제 입장에서 어 네가 먼저 배신했는데? 그럼 뭐 상대 입장에서 아니야 네가 날 열받게 한 거야? 뭐 이를 계속 이거잖아. 그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왜 주식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냐. 이게 친구 사이면은 끝없는 논쟁으로 그냥 뭐 의절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데 친구 사이가 아니잖아요. 우리는 이해관계로 만난 사람들이고 그러면은 이해관계에 결단을 내야 된다. 그러니까 그 결단이 이제 한 달 했으면 됐다. 지겹다 서로.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뉴진스의 미래를 생각해서든 하이브의 미래를 생각해서든 뭐 오히려 저 혼자 생각하면 편해요 그냥.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 같이 미래를 생각하면 이제 제가 자식 같다고 생각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애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은 얘네들한테 그 희망 고문이 얼마나 괴로워요. 우리 막 어떻게 하기로 하고 와 막 했는데 갑자기 다 무산. 너무 괴롭지 않아요? 거기 또 제인 친구들은 더 괴로울걸요 아마? 어떻게 되는 거지?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도 한 수 접을 거니까 접자. 피곤하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솔직하게. 거의 끝 아닌가요? 이제? 저희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 좀 마무리하고요.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쪽에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 정리해서 다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무리 멘트 좀.